신전대협 청년들의 반성문. 반성문. 발신 신전대협. 수신 문재인 대통령 각하. 서문. 지금까지 저희 신전대협은 지난 3년간 여러 차례 전단지를 살포하고 전국 대학에 대자보를 붙여왔습니다. 그리고 때마다 많은 탄압을 받아왔습니다. 이제는 대통령이 한 청년을 모욕죄로 고소하셨습니다. 자신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배포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청년은 22개월간 조사당하며 집요하게 괴롭힘당했고 휴대전화를 3개월간 압수당했습니다. 그러다 논란이 되자 뒤늦게 고소를 취하하셨습니다. 취하의 순간에도 고소의 여지를 남기시어 엄중한 경고를 남기셨습니다. 이에 반성문을 올립니다. 문재인 대통령 각하 죄송합니다. 저희 대학생들은 문재인 정부가 2030 세대의 삶을 무너뜨린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의 공정한 질서를 해체했습니다. 우리는 조국 일가 입시 비리, 주미의 장관 아들 병역 비리, 문재인 대통령 아들에 대한 특혜 의혹 등의 현실을 보았습니다. 지금껏 말해온 공정과 정의는 모두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2030 세대의 미래를 무너뜨렸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내 집 마련, 결혼, 취업 모두 포기해야 했습니다. 586 기득권 집단을 위해 기회의 사다리를 모두 부추었습니다. 극단적 페미니즘을 조장 지원하여 서로 사랑하며 행복해야 할 젊은 남녀를 이간질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부모 세대보다 먼 살게 된 첫 번째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불의에 항거하기 위해 우리는 불을 들고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대학 생활 내내 화염병을 던지고 대자보를 붙이던 분들이 집권했기에 이 정도 표현의 자유는 용인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착각이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비판은 댓글이든 대자보든 전단지는 모두 단합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2020년 대한민국 인권보고서에서도 단국대 대자보 탄압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통령이 나서서 한 청년을 고소했습니다. 사실을 말해서 죄송합니다. 다른 의견을 가져서 죄송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원해서 죄송합니다. 공정한 기회를 요구해서 죄송합니다. 대통령 각하의 심기를 거슬러 대단히 죄송합니다.